chilling days. Chilling Days 이제 30편을 맞이해서 뭔가 인터뷰 편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그가 뭔가 Chilling Days를 보면서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대답도 해드리고, 또 뭔가 제가 왜 이거를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들을 감독님과 뭔가 공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고 싶어서 지금 찍고 있고요. 여기는 Chilling Days 감독님의 작업 공간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 Chilling Days가 만들어진다는 점. 네. 아무튼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Chilling Days. 어느덧 30편까지 이렇게 와게 되는데, 뭔가 갈무리가 한번 지어지는 어떤 단위잖아요. 약간 한 달도 30일이 꽉 채워지고. 이걸 통해서 밝히고 싶은 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Q&A 형식으로 계속 진행해 볼까 합니다. Chilling Days를 이제 재즈키 형에게 물려받은 거니까, 일단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첫 편은 재즈키 형으로 시작을 하고, 그 이후로 프리스타일이 가능한 뭐 아티스트들, 뭐 비단 래퍼뿐만 아니라 저는 악기 연주자라던가, 뭐, 보컬이라던가, 이런 여러분들과의 그냥 칠하면서 노는? 약간 그런 것들을 영상에 담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 프리스타를 그냥 이런 오피셜하게 올리는 영상에 과연 그런 것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응해줄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근데 정말 다행히도 그냥 재밌게 노는 거니까 하고 흔쾌하게 요청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30편까지 온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출연해주신 게스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섭외들이 있을 다른 게스트분들 또한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그냥 놀러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30편, 60편, 뭐 90편, 100편까지 실내에 끊임없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사실 게스트분들에게 페이를 드린 적이 없어요. 금전적인 섭외라는 그런 폼이 칠린이 아니잖아요. 게스트분들한테 출연을 부탁드릴 적에 페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욕심이 있다면 이 채널이 커져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냥 자급자족 될수 있을 만큼의 수입만 발생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칠린 데이즈를 내가 이어서 시작을 해보자라는 다짐을 했을 때, 사실 감독님이 저한테 유튜브뿐만 아니라 페이스북도 같이 동시적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고집을 부려서 거절했어요. 이유는 유튜브에 집중될 어떤 조회수가 분산되는 것이 싫어서. 근데 요즘에 느끼는 건데, 유튜브에서 볼 사람들 또 유튜브에서 볼 테고, 페이스북에서 볼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넘기다가 우연히 뜨는 걸로 보게 되는 경로가 더 자연스럽고 많을 텐데, 왜이 생각을 늦게 했을까라는 후회를 하면서 뒤늦게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제 개설을 했고요. 지금까지 클립들을 짤막하게 하이라이트 부분 편집한 하이라이트 영상들이 제 페이스북 페이지, 여기 뭐 이렇게 나가고 있나요? 네. 이곳을 통해서 이제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아마 페이스북 페이지만을 통해서 올릴 만한 다른 재미난 콘텐츠들도 분명 준비하게 될 테니까요. 그냥 재밌을 거예요. 뭐 하이라이트 영상 하다 보니까 칠린 데이즈에 나온 게스트분들 중에서 하이라이트 분들이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허피형, 뭐 G2형, 스웨이디형, 윤비형, 그리고 뭐 팔로알토형까지. 사실 지금 하이라이트의 플레이어들이 거의 다 나왔다고 생각하셔도 뭐 무관한데, 아직 안 나오신 래퍼가 이 영상을 보신다면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처럼 그냥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Are you ready? Yes, I'm ready. Yes. 사실 실린 데이즈를 찍으면서 몇분 안에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정해둔 리밋 같은 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프리스타일이란 게 하다 보면은 그냥 짧게 끝날 수도 있고 그냥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재미? 그리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해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사실 그냥 맘 가는 대로 계속 했었는데, 야, 이번 편 누구 나왔는데 진짜 좆되더라 했는데 막 그게 30분이면 사실 생각해보면 나도 안볼것 같아. 그냥 몇분 쩌니까 그거 봐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보기 좋게 편집될 겁니다. Coming soon. 되게 Chilling Days를 업데이트하다 보면은 이 비트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 비트가 뭘까? 나도 몰라. 감독님도 몰라. 그냥 chill vibe type beat 이런 식으로 친다던가, 아니면 붐뱁 type beat, 뭐 아니면은 뭐 붐뱁 그런 인스트루멘탈 앨범에서 기억이 나는 거뭐 이렇게 치는 편인데, 그냥 붐뱁 beat 이렇게 치고 랜덤하게 들어요. 저희가 비트 선택에 있어서도 그냥 프리스타일로 계속 가는 거라서, 이그몇 분에서 몇분 나왔던 비트는 누구의 어떤 비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 사실 정주행을 할 수밖에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콘텐츠 진행자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날 아 이렇게 재밌게 놀았지라는 거의 기분에 다시 한번 빠지고 싶어서 빠짐없이 보는 편입니다. 일단 첫 편이 일단 인상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JJK 형이 진행했던 칠린데이즈에서 올티의 칠린데이즈로 넘어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 편이기도 했고, 또 캐스퍼 누나 편, 이제 처음에 섭외 부탁했을 때 지금까지 칠린데이즈의 여자 게스트가 나온 적이 없더라. 그래서 나는 프리스타일을 잘은 못해도 뭔가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노는 모습을 그냥 자기도 보여주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뭔가 용기를 보여줘서 저는 일단 섭외할 때 되게 고마웠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또 칠린데이즈 최초로 이제 팀으로 나와주셨던 리듬파워 형들 편이 또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동창들끼리 구성된 팀이기도 하고 서로 랩을 주고받고 했을 때그 칠리라는 분위기가 너무 진짜 그 화면에서 제가 보여주는 모든 리액션은 거짓된 게 1도 없거든요. 모든 칠리는 이제 포함해서의 얘기지만 이제 행주 형이 끝낼 쯤 됐을 때 제가 핵이라는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방사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셨을 적에 티셔츠 그 방사능 로고가 있는 티셔츠를 가리키면서 제 핵이라는 브랜드랑 엮어서 우리의 리듬파워라는 존재는 완전히 있으니 핵이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도 변화의 핵 again 그 엄청 유명한 이제 BJ의 라인을 인용해서 랩을 마무리했던 그 프리스타일이 진짜 너무 가히 충격적이었죠. 예. 리듬파워형 편들은 진짜 계속 뭔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칠린데이즈를 계속 고정적으로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대답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셨을 것 같지만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쿤디판다 편. 이 진짜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걔가 프리스타일을 곧잘 하는 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미친 거예요. 그냥 다 찢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칠린데이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에서 손에 꼽히는 에피소드긴 하지만 사실 칠린데이즈라는 그 우리가 생각했던 분위기의 컨텐츠랑은 또 완전 궤를 달리한 편을 찍은 게스트죠. 쿤디판다라는 애가 약간 킬린 데이즈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거는 진짜 너무 다 찢어놔가지고 아직도 그때 제가 뱉었었던 그런 스피치 진짜 생각하면은 너무 되게 소스라칠 정도로 너무 놀라웠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영비 편이요. 약간 그 뭔가 케미를 생각하면은 그냥 술과 그 분위기에 젖어서 서로 너무 재밌게 막 티키타카 했기 때문에 그 편이 가장 재밌었던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공개된 것 중에서 덧말릭 편을 꼽을 수밖에 없는 게 인터뷰에서도 덧말릭이 밝혔지만 그냥 자기 옛날에 랩하고 놀았던 그때의 바이브가 나와서 너무 좋았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반응들이 우리 호흡이 너무 좋다라는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당연한 결과죠. 그냥 저희 원래 사이퍼에서 놀았던 간지로 그냥 영상을 찍었을 뿐이니까요. 약간 힙합과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약간 그 크리미널 약간 경찰과의 쫓기고 쫓기는 그런 숨 막히는 추격전이 있었죠. 당연히 흔쾌하게 이렇게. 진짜 아무래도 힙합은 좀 정말 그냥 랩 모습들 그냥 거침이 없었어요. 그냥 솔직히 실리포트 형 이렇게 찍고 있는데 경찰들이 막 뭔가 수상해 보이니까 온 거죠. 여기서 신고 들어왔어요. 네네 이제 뭐 시끄러울 건 없을 거예요. 네. 이제 끝났어요. 네. 저희가 그냥 이랬습니다. 우린 그냥 힙합 하는 거라고. 감사합니다. 뭐 그냥 말만 따고 금방 가겠습니다. 네, 말만 따고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프리스타일이란 게 사실 그냥 기성 아티스트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올티란 이름 전에 그냥 프리스타일을 좋아했던 그냥 꼬맹이였을 뿐이고 이러한 영상들을 보면서 자라왔던 적이기 때문에 이제 지역 사이퍼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가장 불현듯 먼저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사이퍼가 있을 때 랩을 해왔던 분들이잖아요. 저 역시 시작이 그랬고 그래서 그냥 뭔가 실험적인 편이 됐던 게첫 편, 이제 지역 사이퍼 첫 편인 이제 안양 사이퍼였죠. 제 동네에서 했던. 근데 그때 찍었을 때그 바이브가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도 이게 찍고 있다는 어떤 그런 거에 뭔가 쫄지 않고 뭔가 진짜 원래 사이퍼 하는 것처럼 그냥 저희가 엄청 실하면서 놀았거든요. 예상 외로 엄청나게 에너지 넘치는 테이크를 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 내가 지방에 공연이 있거나 이럴 때 지역 사이퍼들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좀 찍어 나가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 이제 대구 편과 이제 서울 사이퍼 편까지 이제 공개돼 있죠. 그게 참 안타깝게도 이제 SRS 돌적이었는데 하루 정도 더 남아서
대구 사이퍼도 너무 재밌었고 했으니까 광주 사이퍼를 꼭 찍자 해서 하게 됐는데 모인 인원들은 있었는데 참여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저 포함해서 3명? 심지어 되게 열심히 잘하던 친구 한 명이 학원 시간 때문에 가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공개는 되지 않았는데 광주는 꼭 언제가 다시 한번 갈 거니까 광주 래퍼분들, 광주에서 음악 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과 놀고 싶습니다. 저 광주 사랑합니다. 네. 우선은 던파운데드님을 꼭 같이 프리스타일을 하고 싶고, 왜냐면 이건 저 개인적인 의미가 좀 큰데, 던파운데드님이 거의 5년도 더 전이었던 것 같은데 한국 잠깐 오셨을 때 홍대 놀이터에서 프리스타일 한다고 막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뭔가 그 던파운데드와 프리스타일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 때문에 되게 던파운데드님이랑 프리스타일을 되게 나눠보고 싶고, 그게 칠린데이즈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 칠린데이즈면 무조건 나가야지. 완전 재밌는데. 그리고 올티가 호스트잖아. 이게 될 만할 정도로 이제 제가 큰 사람이 되는 게 또 올해의 목표 중 하나죠. 언제까지고 계속 하고 싶어요. 칠린데이즈는 그냥 프리스타일은 어차피 재밌게 노는 건데, 뭐 내가 잘할 수 있으면 존나 잘하는 모습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고, 뭐 내가 뭐 잘 못하더라도 어차피 노는 건데 뭐 그냥 빠꾸 없이 해야지, 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날까지 언제까지고 그냥 계속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날이 온다면 뭐 그냥 누구한테 부탁해도 프리스타일이 뭐 바로 자연스럽게 나올 날일 텐데, 그날은. 그래서 그 시기까지 계속해서 하고 싶고, 그 시기가 된다면은 칠린데이즈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끝날 일이 없겠죠. 그런 날을 꿈꿉니다.